임신하기 위해서 응.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밑줄 꺾어 봐야 돼요. 아 밑줄을 걸 때렸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의 달인 맥동 선생님을 모시고 임신 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 계획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임신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네. 임신 전에서 임신하기 위해서 응.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밑줄 아 밑줄 걸 때렸군요. 잘만은 임신의 네. 적이다. 요거 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끝까지. 산모 체형이 체형이 아기를 자라는 체형. 오 그렇지 그렇지. 기원전 25,000년에서 25,000. 2만년 전에 2만년. 밀렌도르프의 비나스. 아마 지금 아마 지금 사진 아, 지금 사진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다산 풍의 상징으로 고고학자들이 당시 사람들의 반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못 먹고 빈약한데. 아 그렇죠. 그런 형태의 인형으로 만든 거다. 아. 보시면은 이제 손을 얹을 수 있는 가슴. 네. 그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네. 안 먹어도 될 만한 꼬치. 허벅지보다 더 두꺼운 허벅지. 이걸 보시면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때 상황에 반대를 가졌고 크기도 부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 사랑을 받고 부모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임신을 한 임산부의 모형이 아닐까. 아. 임신하게 되면 여성이 아름다워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머릿결도 부드러워지고 아 머릿결이요? 인기가 그러고 아. 호르몬에 의해서 상도 보시면 되겠지만 뚱뚱하지만 윤곽이 있어요. 산모 모형이 아름다워요. 아, 아름다워. 그리고 피부도 네. 고와집니다. 산모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 고대 25,000년에서 2만년 아주 이제 스타급이죠. 아. 사람이 돼야 된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다니면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올 수 있을까요? 있죠. 아. 밀렌도르프의 비너스였고. 그렇죠. 크리스로 신화에 아 크리스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크리스로 넘어가줘야 오늘 이렇게 끝나죠. 아 그렇군요.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네. 아프로디테 이게 비너스랑이 네. 한 2m 정도 되거든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혈 대상으로 하는 거고 위의 기준, 네. 다산의 기준은 네. 비례가 균형이죠. 아, 팔등신이 팔등신 네. 통통한 느낌 아 통통한 느낌 건강미를 신화에서는 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체형이 아기를 잘 갖지 않겠냐. 우리나라도 아, 그런 여인상이 있을까요? 신림국의 미인도를 보게 되면 결국 위의 기준이라는 게 남자애를 낳을 수 있는 아, 형태 네. 둥글 네. 얼굴 반듯한 이마 길쭉한 눈 꼬리가 올라가는 눈꼬리 수치 적은 초스득은 눈썹 짧고 굵은 둥글고 굵은 입술 머리숱이 많고 네. 짙은 검은색 요거를 도시대 때는 이루발 네. 인중이 길고 입술색이 붉은 빛이면 하늘을 잘 낳는다 애를 잘 낳는다 아우 네네 두구두구두구 그런 거 없습니까? 어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애기 몸무게입니다. 결국 애기 몸무게 조절하는 게 산모 몸무게를 조절하는 거고 결국 산모 몸무게를 조절하는 게 산모의 식이 운동이거든요. 어떤 체형이 애를 잘 낳는다 어떤 체형이 애를 못 낳는다 그런 건 없다 없던 건 없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든가 네. 생각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오면서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타시는 거예요. 임산부 손보고 저도 모르게 낙하쳤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임산부 당황하시면서 저 임산부 속에 앉아도 되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아니라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뭘 드렸는지 아세요? 스티커를 드렸습니다. 내리면서 화이팅! 순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렸습니다. 산모분도 네. 지하철 내리시면서 온 기운이 네. 결국 애기한테 가서 네. 그 애기가 아마 다음에 한 20, 30년 지나서 노약자석에 앉으십시오 할 수 있는 애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체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성의 몸 가꾸기 문화라고 네. 있던데요. 여성을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 왔는데요. 근데 네. 결국 고대라든지 네. 그리스라든지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지 결국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고 미신적인 요소가 네. 강해요. 근데 여성들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어떤 몸을 준비를 해야 되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조각 같은 몸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요 여성 가꾸기 문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현대 여성이 가져야 할 몸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 만들기였어요. 건강해야만이 내가 네. 존재하는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험 볼까요? 네, 시험 볼게요. 내 몸 사랑하기. 예, 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몸을 사랑해라. 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네. 결국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몸도 얘기네. 똑같습니다. 네. 자기 몸을 사랑해야지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나만의 아름다운 꿈이기. 예, 자꾸 타인의 시선을 자꾸 걱정하거든요. 네. 당당한 자기의 삶 그 자체로서 자유로운 위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뭐 고대의 풍만한 여성, 네. 다산 여성, 네. 그리스의 비율이 맞는 여성 네. 그런 여성보다는 네. 현대의 자기 몸을 사랑하고 네. 자기 몸에 대해서 네. 자신감 있는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자신의 마음을 몸을 만들어간다면 그 몸이 건강한 몸이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시청해주시고요. 구독은 아기사랑입니다.